국회에서는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의혹은 전원의 전원이 책으로 출간되면서 시작됐죠.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 천공의 휴대전화 신호가 당일 해당 지역에서 잡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천공이 관저에 가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경찰이 확인해준 내용이 또 다른 말을 낳고 있어서 또 한번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신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 직후부터 야당은 천공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관저도 둘러보았다는 것입니다.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대통령실 긴급 현안 보고까지 요구하자 여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습니다. 피해자 야당 대표가 그런 피해 구속영장과 그런 범죄 피해 내용을 물타기하는 이른바 천공 의혹은 민주당 보좌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씨의 주장으로 확산됐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자신의 책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공관관리관으로부터 천공의 관저 방문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관리관과 남 전 총장은 경찰 조사에서 천공 방문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시점과 장소에서 천공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기록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 전 대변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천공은 휴대전화를 안 갖고 다닌다며 직접 증거인 CCTV를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CCTV 기록은 보존 기간이 30일이어서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천공을 참고인 신분으로 직접 부르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